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단순보에 대한 모멘텀 면적법의 적용입니다. 자, 모멘텀 면적법 사에서 이렇게 하면, 자, 단성 곡선 간에 두 점에서 건 이루는 점은 상대 처진 각입니다. 이건 상대 처진 각이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, 수직 처짐은 단성 곡선 간에 이미 한 점에서 다른 점수가의 연직거리로 이쪽의 연직거리입니다.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. 따라서 YC는 CC에서 CC2-에서 C1, C2-. 즉, 여기서 이걸 빼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YC가 나오는 거죠. 또한 CC는 A 탄젠트 A입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이게 지금 현재 탄젠트 세타 A가 되기 때문입니다. 또한 탄젠트 A는 L분의 B'입니다. 자, 첫 번째 A점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. 지금, 자, 모멘트점을 사용해서 계산된 처진 각은, 자, 이걸 한번 그냥 정리할게요. 단성 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에서, 아, 여기 컴퓨터가, 임의의 점에서, 두 점에서 근 접선이 이루는 두점 간의 상대 처짐 각이며 수직 처짐은 단성 곡선상의 임의의 한 점에서 다른 점의 접선까지의 연직 거리이기 때문에, 자, 따라서 단순보에 대해 모멘트 면적법을 적용할 경우 임의의 점의 처짐, 각 수직 처짐을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단순보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경우 하중 작용 점의 수직 처짐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자 모멘트 법을 사용해서 처진 각은 단순곡선의 임의의 두 점에 근 접선이 이루는 두점 간의 상대 처진 각또 수직 처짐은 단순곡선의 임의의 한 점에서 단순곡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임의의 점 복잡하다. 그러나 하자협에서 수직 처짐은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A점의 단성곡선의 접선으로부터 B점과 연직거리 BB'입니다. 여기 이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AB는 마이너스 0에서 L까지 EI 불의 MX XB의 DX는 마이너스 EI A 불의 A XB입니다.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L분의 PAB 곱하기 L 곱하기 3분의 L 플러스 B 곱하기 EI분의 1은 6EI의 PAB L 플러스 B입니다.
또한 AB의 결과는 마이너스 부호는 A의 점의 단성 곡선의 접선으로부터 B 점의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따라서 BB는 절대값입니다. AB는 6 EI P AB L plus B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A점의 연식극입니다. A점의 단성에서 접선의 굵기는 이렇습니다. 탄젠트 A는 L분의 B, B'는 6, E, I, L, P, A, B, L plus B. A점의 단성에서 접선으로부터 C점의 연식극은 CC2'는 A 탄젠트 A 6 E I L 분의 P A 제곱 B L 플러스 B A점의 단성곡선의 접선으로부터 C점의 연직거리 C C2'는 A C는 마이너스 0에서 A E I 분의 M X X C D X는 마이너스 E I 분의 M X X C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L 분의 P A B 곱하기 A 곱하기 3분의 A 곱하기 E I 분의 1은 마이너스 6 E, I, L, P, A의 3승의 B입니다. 따라서 C, 다시 C, 2, 다시는 절대값 AC는 6, E, I, L, P, A 3승 B입니다. C점의 수직 C점 YC는 따라서 YC는 C, C2-C, C-C2-C는 6, E, I, L, P, A 제곱 B, L 플러스 B, 마이너스 6, E, I, L, P, A의 3승 B. 이걸 풀었으면 따라서 YC는 3, E, I, L, P, A 제곱, B 제곱이 되겠습니다. 자, 복습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자, 단순부에 대한 모멘트 면접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 힘듭니다. 따라서 단순부에 집중하중이 잡을 경우 수직 처짐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C점 수직 처짐은 YC는 3 이하이 이렇게 된다는 거. 자, 이것으로서 모멘트 면접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. 5월 17일 안병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